급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업체 러시뱅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신용카드를 사용 중인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거나 혹은 신용카드 현금화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신용카드 현금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한 번쯤 구매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온라인 상품권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온라인 상품권은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일부 무이자로 원하는 금액만큼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며 비상금을 많이들 해결하고 계시는 추세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신용카드 현금화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로는 쉬워 보여도 어떤 상품권이 현금화가 빠른지 수수료가 저렴한지 개인이 알기 어려우니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럴 때 저희 러시뱅크에 문의해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신용카드 잔여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신용등급에 지장이 1도 없다는 점. 그럼 진행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카카오톡 상담 신청 넣어주시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러시뱅크가 업계 1위인 단 3가지 이유. 빠르다. 문의부터 입금까지 단 5분. 안전하다. 한국상품권협회에 등록되어 3년 이상 운영된 업체로 유명하고요. 간편하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여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상금 해결사 러시뱅크.